대원 미디어 선정해 주셨는데요. 좀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요새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 관련주들 또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수가 체감 지수가 거의 보합선이라고 한다면 이들 종목군들만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 정말 지금 5%, 6%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핫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. 이제 그게 뭐냐면 용갑 합체 아머드 사우루스라고 하는 이제 하반기에 방영이 될 건데 네.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티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. 네. 이제 조회수가 18만이 넘어서는 네. 지금 그 티저 영상이 올라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. 네. 지금 굉장히 핫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. 지금 근데 이 콘텐츠 자체가 공룡 어린이들이 또 공룡을 좋아하잖아요. 공룡에다가 또 로봇까지도 합체가 된.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놨네요. 네, 다 모아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콘텐츠가 물론 이제 하반기에 방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제 콘텐츠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. 또 그와 관련된 상품 매출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주 사이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네. 기술적인 움직임을 잠깐만 한번 보면 사실 두각을 나타냈던 게 이제 3월 말 정도거든요. 3월 말 이전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은 좀 더딘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15,000원권에서 34,000원까지 거의 뭐 2주 사이에 급박하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높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대원 미디어 현재 지금 20%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뭐 매수 타이밍 얘기하기 좀 그렇고, 자 이걸 어떻게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너무나 급등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요. 다만 그래도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촬영물이 현재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픈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. 하반기에 방영을 할 예정이고 우리가 게임 업체들, 게임사들 보면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신작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멘텀으로 이어받아서 또 주가가 반등을 하기도 하는데 또 신작 출시 이후에 생각보다 그 기대감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하면 또 그것이 역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바로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다운로드 순위에 있어서 뭐 1위를 기록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.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한 가지 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일본에서 웹툰 시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. 그쵸? 카카오가 진출을 했어요. 맞아요. 그 피코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같이 합작을 해서 대원 미디어가 합작을 해서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. 네. 이제부터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. 카카오 재팬하고 같이 쉘파 스튜디오를 합작을 해서 국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오리지널 그 작품을 가가지고 소개를 할 거예요. 그런데 그 시장의 성장성이 일본이라는 큰 나라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. 실제로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재료가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